미신에 빠진 임금, 가짜 도사의 미혹에, 귀신이 머물 궁궐 건축. 고전학자 이지희의 대학 연희 집략, 45번째, 제나라 사람 소음과 신선. 대학 연희 집략은 조선 초의 학자인 이석형이 송나라 진덕수가 지은 대학 연희와 고려사에서 권계를 덧붙인 왕을 위한 책이다. 21권 7책으로 된 대학연희집략을 이지 전 학문연구소장이 풀이해 연재한다. 지금부터 세종대왕신문 이지 전문위원의 글입니다. 한나라 무제가 신임한 도사 이소군이 죽은 다음 해또 다른 방수를 하는 사람이 궁궐에 찾아왔다. 제나라 사람 소홍이 방술로서 한 무제를 만나게 되었다. 한 무제는 그에게 문성 장군 벼슬을 제수하고 손님의 예로서 다했다. 문성 장군 소홍이 한 무제에게 아뢰었다. 폐하께서 신들과 통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궁실의 의복이 신들과 같지 않으므로 귀신들이 이르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이에 구름을 그려놓은 마차를 만들고 또 감천궁을 지어서 대실을 설치했다. 이곳에 천신과 지신, 태일 등의 여러 귀신들을 그려놓은 후 제사, 도구 등을 마련하고 천신을 불렀다. 1년여가 지나 문성 장군 소홍의 방술은 쇠하고 온다는 귀신은 오지 않았다. 이에 도사는 비단에 글을 써 소에게 먹인 후 시치미를 뗐다. 그리고 차후 복중 유기서라고 했다. 송아지의 뱃속에 기이한 글이 있다는 뜻이다. 이에 소를 죽여 배를 갈라서 글을 얻었다. 한 무제는 글씨가 문성 장군의 필체임을 알고 거짓을 행한 그를 죽인 뒤 사실을 숨겼다. 또 측백나무 들보, 구리 기둥, 장루 불사의 감로승을 받아 마시는 승로 선인장을 만들었다. 도사 무당 난대는 문성과 함께 같은 스승 밑에서 공부했다. 한 무제를 아련하여 방수를 말하고자 했다. 한 무제가 도사 문성을 죽이고 그의 방수를 다 쓰지 못한 것을 후회했다. 한 무제는 난대를 보자 크게 기뻐하였다. 많은 방약을 가진 난대는 과감하게 큰 소리쳤다. 신의 스승이 말했습니다. 황금 만드는 것도 가능하고, 죽지 않는 불사약을 얻을 수 있고, 신선에 다다를 수 있다. 한 무제는 난대에게 오리 장군의 벼슬을 내렸다. 난대는 한 달여 만에 네 개의 관작을 얻고, 위장 공주와 결혼도 했다. 난대가 한 무제를 아련한 지 수개월 만에 부귀를 얻었음이 천하에 알려졌다. 바닷가 옛나라와 진나라의 도쿄 방술사들은 모두가 비책이 있다며 손짓, 몸짓해가며 귀신과 신선을 부를 수 있다며 야단 법석을 떨었다. 지금까지 고전학자 이지희의 대학 연희 집략 45번째, 제나라 사람 소음과 신선, 미신에 빠진 임금, 가짜 도사의 미혹에 귀신이 머물 궁궐 건축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